안 눌렀겠죠? 예. 아, 됐어요. 예, 됐습니까? 지금 네. 소리 나오나요? 네, 오디오 나갑니다. 지금 소리 어때요? 아, 아주 잘 나와요. 아니요, 저 지금 테스트 테스트. 댓글 좀 해주세요. 지금 잘, 지금 나와요. 나와요.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요. 예, 다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자꾸, 이 저희가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좀 많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 예, 저희 간의 수공업 방송이기 때문에 예, 간의 수공업 방송이기 때문에 좀 저기 좀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드디어 4회 네? 방송이 없어지지 않고 그 꾸준한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는 한번 하고 망할 줄 알았는데 일단 뭐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 방송을 준비하신 분 우리 소개를 좀해 올릴 텐데요. 드림미디어 남상천 대표님 지금 PD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여전히 네, 저기 정치인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정치 안 하고. 네, 정치 아닙니다. 커피컵 스토리의 장동원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그건 명절은 지난지 명절 한참 됐죠. 지난지. 잘 보내셨나요? 아, 네.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하지만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이인규 대표님 제 바로 왼쪽에 네, 환영합니다. 있습니다. 동원. 네. 아,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이진우 대표님의 군밤 프로가 너무 좋아서 동원된 이인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억지로 끌러오셨죠? 예,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최성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민입니다. 네. 뭐, 소개 좀더 하시죠? 예, 네, 뭐 하시는 제가 분이시죠? 뭐,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아, 예, 말주변이 없으시다는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끝에 비밀의 여왕 김행주 대표님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생방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좀 색다른 공유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공유하기가 있어요. 공유하기 누르신 다음에 그 방송이 끝난 후에 저희가 이제 봐가지고요, 좋아요나 댓글 많은 순서대로 해서 댓글 많은 분은요, 발렌타인 피자 콤비네이션 싸드리고요. 오호호. 그리고 네, 좋아요 많으신 분은 커피컵 스토리 네, 뭐 주신다고 하시죠, 대표님? 터치입니다. 예, 더치 드린답니다. 예. 스페셜티 터치입니다. 스페셜티 더치 아니죠? 더치예요. 그냥 더치. 티 아니고 아우 더치입니다. 스페셜티요. 네네네. 네.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커피 컵 스토리는 뭐 여기 장동원 원장이 쏜다 그러고 그 저기는 피자는 누가 쏴요? 팔렌타인 피자. 그러니까 누가 쏘냐고. 모르죠. 궁금하죠. 궁금해요? 아니 하나도 안 궁금한데. 그러면 물어보지 마요. 안 궁금한 아니 거면. 민폐를 끼칠 수 없으니까 발렌타인. 걱정 마시고 신경 쓰지 민폐는 마시고. 아닙니다. 아니 민폐는 누군가 아닙니다. 예. 초기하는 거죠. 발렌타인 되는 거 아니죠? 네네네네. 모르죠 그거는 그거는. 난 모르죠. 그러면 안 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서 할 일이니까. 아 이게 일단 좋은데 이게. 저희가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그 저희가 이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시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제 그 백남기 농민이 네네네. 물대포를 맞고 이제 11월 지난해 11월 달에 아마 그 사고가 일어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랫동안 이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어제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무거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쨌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을 지켜야 될 경찰이 국민을 지켜야 될 경찰이 자기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게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는 솔직히 참 정말 울분을 감추지 안타까운 못하겠습니다. 일이죠. 네,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네, 일어났고 참 정말 자기 부모의 얼굴에다 이렇게 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직접 그 동영상을 보시면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아실 겁니다. 여튼 그 병남기 농민 그 명복을 빌고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방송을 좀 많이 봐주시면 네, 방송을 좀 많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그렇죠. 겁니다. 저희 방송 취지가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하러 이런 방송하냐? 예? 저도 가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나? 하지만 이 방송의 취지는 뭐냐면 이 보통 이제 메이저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좀 더 심도 깊은 내용, 특히 군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렇지. 저희가 이제 군산 관련된 내용은 더군다나 이제 언론이 많이 보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얘기를 하고 토론을 나누면서 그 부분을 판단을 초이스를 좀 넓게 확장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게끔 이제 전해드리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이슈에 관해서 굳이 찬반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전달을 해주는 그런 방송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네,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세요? 그렇죠. 네, 네, 그걸 좀 알고 네.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모신 내용은 뭐냐? 지금 상당히 이제 좀 이슈가 이게 장기화, 굉장히 장기화된 내용인데, 저희가 이런 방송 사실은 좀 진작에 좀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일단 그 너무 늦었다는 거에 먼저 좀 사과를 좀 드리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드리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최소한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알리고 넘어가자는 취지하에 오늘은, 롯데 아울렛의 입점에 관해서 네네. 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좀 소개를 잠깐 드렸긴 했는데요. 우리 이인규 대표님, 일단 마이크를 좀 드시고요.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산에서 태어났고요. 네, 뭐 사실 뭐 참 상인이란 말을 쓰기가 참 좀 곤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상인 얘기 뭐 전에 시민이거든요. 그렇죠. 예. 시민이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면 또 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인이. 굳이 지금 와서 상인이나 상인하고 시민을 나눠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양극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요. 네.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 영동서부터 네. 의료원만 벌써 20 지금 횟수로만 한 27년 정도. 아, 의료원만 27년 하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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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고요. 야. 영동에서도 그쪽 또 단체 또 회장부까지도 했었고. 아. 예, 지금은 현재 수성동에서 권영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혹시 그 하시는 브랜드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브랜드는 여기서 좀 예. 말하기는 그렇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냥 아웃도. 아, 옷 사 입으려고. 아, 예, 괜찮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여기 그 홍보는 같아가지고. 아, 괜찮아요. 예. 저희는 뭐. 아웃도어 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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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은 이제 많이 한물 갔죠. 아웃도어가 예, 좀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죠. 아, 지금은. 아, 예. 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참 뜻하지 않게 지금 사실 이 장사하시는 분이 뭐 시생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정도로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아, 힘들죠. 예, 힘들고 사실은 예, 뭐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 직원도 없이 혼자서 영업 하시는 분도 많고요. 네. 그런 부분 뭐 저도 역시 뭐 사실 뭐 아예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정식 직원 없이 아르바이트 쓰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그건 내 환경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는 있는데 뭐 사실 적자 연속입니다. 이제 뭐 이러는 와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 대기업의 롯데 아울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죠. 사실 뭐 잠도 못 이루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게 왜 해필 군산까지 이게 들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사실은 원래는 군산 쪽은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울렛이 그리고 그 정도의 규모의 그런 크기가 있으려면 아무리 제가 이제 군산 전도를 놓고 봐도. 네. 두루마치 위치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없었는데 네. 그쪽이 이제 동군산 개발이라는 그 이제 그 미명 아래, 예, 예. 미명 아래 예. 거기가 이제 그 도시계획이 개발이 되다 보니 예. 그쪽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해서 위치를 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디테일을 한번 천천히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시도록 하고요. 네네. 일단은 그 옆에 이제 최성민 우리 대표님께 잠깐 마이크를 좀 주셔서 어떤 분 저 개인 본인 소개 좀 한번. 예, 저 주동민이고요. 예. 수성동에서 저 2002년도에 친구가 부동산 업자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논을 하나 샀어요. 논을 아, 2002년도에 논을 사셨어요?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예. 이제 월드컵 응원을 안 하시고 월드컵 돈 보러 다니시고. 예. 월드컵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작은 돈을 들여가지고 네. 사고 이제 은행 이자를 넣고 있다가 수성동이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사신 거예요? 그 좀 알긴 했죠. 알긴 했죠. 아, 네. 친구의 소개로 샀는데 네. 솔직하신 분이십니다. 예. 아, 네. 네. 근데 네. 그런 방송 좋아요. 예. 그래서 네. 2015년도 말쯤에서 제가 건축을 신축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럼 그때까지 땅을 묵혀놨다가? 예. 묵혀놨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으셔서 네, 돈이 묵혀놨습니다. 건축할 네. 돈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 그러니까 한 13년 동안을 묵혀놓고 이자 내고 뭐 세금 내고 하다가 네네네. 2006년도 3월 달에 2월 말에 2016년 3월이요? 그렇죠. 2016년 올해 네. 3월 달에 준공이 났어요. 아하. 예, 네, 그래서 이제 축하드립니다. 예, 어. 저는 그때 당시 어떤 건물주시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건물주죠. 야, 건물주 포스가 역시 네. 예? 네. 얼굴에 건물주라고 써 있어요. 예, 네. 네? 선배님이랍니다. 건물주.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네, 네. 제가 이제 여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네. 건물 질 때는 이제 건물 임대가 바로 나갈 줄 알았어요. 1층은 예. 의류 상가들이 많이 있고 활성화돼 있어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롯데 복합 쇼핑몰에 이게 암초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2016년 2월 말에 준공이 왔는데 여태까지 임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게 1층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1, 2층 다 비어있죠. 1, 2층 다 비어있습니까?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2층 건물이에요. 아, 2층 건물. 2층 건물. 전 한 10층 정도 되는데 정말 친하게 지내려고 갑자기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친하게 지내고 네, 싶네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수성동 상가연합회에 참여하면서 제 건물에다가 어차피 새도 안 나가니까 거기다 지금 프랜카드 대형 프랜카드 하나 걸어놨습니다. 뭘 걸었습니까? 어떤 프랜카드를? 저 롯데 복합 쇼핑몰 반대 아하. 프랜카드를 크게 하나 지금. 아하. 뭐 임대 예.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뭐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다 걸어놓고 지금 반대하고 있고 아, 또 중요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특위를 좀 구성해달라. 네, 시의회한테 좀 특위를 아, 구성해달라. 아, 상가. 예, 그 부분은 또 좀 예. 이따가 예.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뭐 얘기를 좀 처음부터 좀 처음에 이제 그 밑바닥 깔린 밑밥을 좀 까고 갑시다. 이게 왜냐면 전혀 내용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지금 이게 군산에 갑자기 롯데아 쇼핑몰은 뭐고 이게 지금 내용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페이퍼코리아가 항상 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페이퍼코리아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짧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페이퍼코리아가 어떻게 돼서 지금 이게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오고 거기 롯데가 들어오고 이렇게 됐는지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좀 주시고요. 네. 네,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내용을 좀 아시면 아시는 분 뭐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네, 최 대표님께서. 저는 뭐 그 페이퍼코리아는 자 군산 시장 문동신 시장이 네. 동약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페이퍼코리아 이전이요. 예, 이전 사업이 군산 네, 이전 사업이 예. 시장님이 약속하신 사업이라서 이렇게 허구에 됐는데. 네. 제가 이것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페이퍼코리아는 그 저쪽 공장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특혜가 주어졌어요. 아, 어떤 특혜죠? 어떤 특혜냐면은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자 전국 각 시도 단위에 있는 신도시 신시가 네. 신도시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대학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신도시든 간에 다 단독 주택 용지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상가가 있고요. 단독 주택 용지는 왜 그러냐면요, 용적률을 낮게 주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낮게 네, 주는 것은 낮죠. 아파트가 쭉게 돼 있으면은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단독 주택지나 그다음에 근린 생활 시설 용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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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층수를 낮게 해서 그다음에 공원 지역을 두어가지고 항상 바람이 통하게 맞바람 그렇죠, 그렇죠. 건물을 질 때도 창문이 어떤 집이든 앞 뒤가 다 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창을 틀어도. 그런데 그렇죠. 페이퍼코리아는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자료 한 건데 디귿자로 돼 있어요. 디귿자로 돼서 바람이 통하지 않아요. 심지어 상업 지역도 20층까지 짓게 돼 있어요. 아 지금 이 페이퍼코리아 새로 개발되는 데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 지구 단위 예. 계획. 그래서 그 지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가서 여쭈었어요. 예, 예. 저희 이제 그 우리 상가 대책위원회에서 나가 가서 할 때 시장님한테 제가 여쭈었어요. 이것은 첫 번째로는 바람의 통로가 없고 자연 환기가 안 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일어난다. 예. 여름에는
그 디귿자 미음자로 된 그런 바람이 통하지 않는 도시는 다른 바람이 통하는 도시보다 2도가 높습니다. 2도가 강남에 강남이 높은 빌딩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잠시만요. 예.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 이게 좀 그렇게 디귿자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특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제 특혜라는 부분이 특혜에 대해서 예.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네,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네. 그 공기가 안 통하니까 대기오염 그다음에 차 가스 저 배기 가스 이런 것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까 제 1조에 국민의 삶의 질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쭉 다 보니까 모든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게 돼 있어요. 아. 제가 법률적으로 어쩜 있는가 한번 따져봤더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도장 찍는 게 최종 결정자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다. 예, 시도지사의 네. 권한이에요. 그래서 네.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특혜라는 것은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네. 페이퍼코리아는 92제곱미터당 한 세대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판교 신도시 잘 아시잖아요. 경기도 네. 판교. 네, 판교요. 군산보다도 아주 크고 네. 더 활발한 도시 아닙니까? 네. 판교 신도시는 304제곱미터당 한 세대가 돼 있어요. 몇 미터요? 304. 그럼 3배가 훨씬 3배, 3.3배입니다. 3.3배네요. 네. 판교 신도시보다도 3.3배가 더 밀집되게 용적률을 허가한 겁니다. 아. 뭐 다른 도시는 비교할 것도 없이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용적률이 굉장히 높다는 게 일단은 그렇죠. 특혜라는 말씀이시고 특혜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용적률이고요. 네, 용적률이 뭐 잘 아시겠지만 전북 혁신도시보다는 11배가 높습니다. 네. 전북 혁신도시보다. 아. 근데 이제 제일 비슷한 것이 송파, 서울에 있는 송파입니다. 서울 네. 시내에 있는 송파, 네. 위례신도시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보다는 158이니까 한 1.6배, 1.7배 정도 높게. 그러니까 서울 도심보다도 페이퍼코리아 지구단위 계획이 디우션시티가 1.7배가 높습니다. 서울하고 군산하고 땅값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용적률을 결정하는 게 이제 시장님의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님이 네. 되시는 거고 지금 이 군산에 특히 이 디우션시티에 용적률이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 이제 예. 그 요점이신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게 지금 지구단위 계획하는 것은 예. 물론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예. 토지 옛날에는 LH공사를 지금도 LH공사죠. 토지공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저 기본적으로 암암리의 그 기본 법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그 형평성에 맞게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디오션 시티는 뭐 보통 3배. 뭐 근데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큰 무슨 이게 시민들한테 크게 뭐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거기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 안에 사는 사람한테 피해가 많고. 아, 그 아파트에 이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예, 예, 예. 교통 영향 평가가 잘못된 겁니다. 교통 영향 평가가 예. 잘못됐고요. 아시다시피 6,400 세대가 이제 16만 18만 평에 들어서는 뭐 도시도 없거니와 6,400세대요. 예, 6,400세대가 이 18만 평에 들어서는 그런 도시는 도로가 최하 왕복 3차선 돼야 합니다. 그렇죠. 거기 앞에 6차선이 돼야 합니다. 예, 그 앞에 이제 4차선이죠. 지금 현재 지금 2차선씩 돼 있습니다. 4차선이죠. 4차선입니다. 예, 예. 수성동도 보시면은 4차선, 4차선, 8차선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도로가 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도로가 교통 혼잡이 뭐 많이 일어날 그럼 것이고. 이제 페이퍼코리아 이전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럼 이 두 가지란 말씀이신가요? 용적률과 교통 영향 평가. 그렇죠. 예, 두 가지가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 군산시에서 네.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었는데 네. 전국에 유례 없는 특혜를 준 겁니다. 아. 그 집값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다시 또 롯데와 뭐 인터넷 방송이니까 짝짝꿍 해가지고 네. 또 복합 쇼핑몰까지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 방송이라고 지금 무시하시는 발언 아니시죠? 네, 네 아니죠. 네. 그 상승률. 아니 말씀 막 해도 된다. 아 예, 말씀 막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 거니까 네, 네, 우리만 상관없어요. 하시고 싶은 얘기는 하십시오. 예, 예. 페이퍼코리아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줬는데도 네. 이것을 무시하고 또 다시 또 거기다 또 복합 쇼핑몰 해가지고 이게 뭐
교통의 흐름을 네. 여기는 뭐 지옥이 될 겁니다. 저 잠시만요. 우리 네. 그 앵규 선생님 혹시 뭐 댓글들 중요한 댓글들 혹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아니요, 댓글들 안 올라와요.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댓글 좀 올려주세요. 왜냐면 지루하다고 네. 지금 송수란 씨가 아니 저 지루하다고. 아 앵규 씨가 네. 지루하시다고. 지루하지 않아요. 아, 네네네. 네. 지루하지 않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좋은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공정률을 네. 할지 아니면 네. 그런 거 얘기하시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있고요. 네. 뭐 만약 의견 있으신 분들은 올리시면 저희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공유하게 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네. 분들이요. 네. 네. 계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좀.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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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동근산 개발은 참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문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고 네. 동근산 저도 사실 10수년 전에는 그쪽 구암동 현대아파트에 살고 네. 있었어요. 아 구암동에 사셨어요? 네. 네. 저도 잠깐 살았습니다. 네. 그때도 사실 네. 좀 매캐한 냄새가 나긴 했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악취 민원의 당사자는 사실 페이퍼 코리아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뭐 원인 제공은 페이퍼가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업의 윤리적인 그렇죠. 네. 책임을 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어차피 이제 문 시장님은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근산 개발을 해야 된다 보니 그날도 우리 면담 때도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공약으로 해가지고 이자는 하락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공약 내용이었죠? 그런 동향이었고 내가 네. 이전을 하락했다. 그쪽에서 네. 원하지도 않는데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네네. 뉘앙스가 되는 것 같고요. 아. 지금도 저희들은 뭐 동근산 개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 중요한 건 그게 포인트죠. 동근산 네. 개발에 네. 동근산 개발에 찬성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역시 지금 뭐 페이퍼 코리아가 향토 기업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정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도 보고요. 네. 근데 그 해필이면은 지역 경제를 좀 붕괴시키고 네. 전국적으로 좀 뭐 요새 롯데 악덕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덕입니다. 롯데. 네, 악덕이고 비리. 현재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일본 기업 아닙니까? 이런 기업을 유치를 해서 네. 굳이 이 정말 그 인구 27만도 안 되는 중소시 도시에 네. 뭐 상권이라고 해봐야 영동, 나운동 이렇게 수동도밖에 없는 걸 이걸 꼭 이렇게 붕괴를 시켜야만 되는 건지.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제가 지금도 의문점을 받고 있고요. 사실은 여기 자료에도 나오다 보시면 알지만 이게 좀 공장 이전 추진의 그 주민 설명을 할 때 2014년도 재작년이네요. 예, 예. 네. 분명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소필지화 돼 있었거든요. 네. 소필지화 돼 있었고 네네. 뭐 아울렛이라는 것은 유치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아울렛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었다. 네, 빠져 있었고 아. 당연히 그만큼 대단히 네. 땅이 없었다. 땅이 없었다. 여기도 지금 뭐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다 갑자기 2015년도 12월 정도에 이게 좀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울렛의 얘기가 전혀 없었나요? 전혀 없었고 그 지형도면 굳이 될 때까지도 전혀 없었죠. 그럼 2015년 언제쯤 나왔다고요? 2015년도 초에 4월쯤에 예, 초에 이제 그 롯데 아울렛 근데 롯데 쇼핑했죠. 예. 그쪽에서 이제 정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게 그럼 나온 예. 거네요. 지금 그럼 뭐 1년 뭐 조금 넘은 거네요. 지금 그렇죠. 연말부터 네. 이제 그게 준비를 해라.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중복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면 네. 거기 입점하는 브랜드들을 상대로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 아하. 준비해라. 이런 아하. 얘기가 이제 소문으로 해가지고 한두 사람 입으로 내 귀까지 들려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저희가 아 이거 큰일이다. 아하. 이게 사실 수성동도 아직도 개발도 안 됐고 또 미장동도 지금 현재 분양이 끝난 상태에서 그렇죠. 이런 대규모 전표가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우리 상권을 담보로 하는 어떤 이게 굉장한 딜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네. 뭐 양보와 양보를 그쪽에서는 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양보는 저희 희생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공론화가 돼서 네. 일부 뜻을 같이 하는 상임 대표들끼리 모여서 지금 조직화 돼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이 네. 꾸려져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좀 뭔가 좀 중요해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아울렛이라는 이 유통 형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울렛이란 거하고 이 뭐 대형 마트, 뭐 백화점,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아는 바로는 굉장히 다양한 지금 유통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아울렛이 이제 지금 이 아울렛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 미국에 좀 살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아울렛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미국 가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아울렛이 어디 있냐면요, 굉장히 한 2시간 정도 네.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야지 어디 시골에, 이름도 없는 시골에 엄청나게 큰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그 아울렛이라는 게. 그리고 그 아울렛에 가면요. 옷이 뭐 폴로 이런 거 많이 히트 상품이에요. 폴로가 굉장히 싸게 팔아요. 근데 그 폴로가 택이 그 뒤에 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어졌죠. 택을 예, 그어졌거나 다 잘라져 있어요. 예. 예. 그 택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아울렛 상품 이제 2월 상품을 파는 거고요. 철저하게 기존 상권에 피해를 가지 않는 어떤 그런 보안 장치들을 이미 마련을 하고 외국에서 이제 그렇게 아울렛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 아울렛이 대한민국에 있는 아울렛 형태는 굉장히 지금 어떤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아울렛이 지금 발전을 했다. 왜냐면 제가 듣기로 아울렛 전용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울렛 전용 제품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울렛이란 내용은 2월 상품을 파는 데인데 2월 상품을 팔아서 떨이로 나가는 데인데 거기를 위해서 전용 제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부분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거기에 대해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아울렛은 말 그대로 아웃렛입니다. 네, 아웃, 오케이. 이제 아웃렛. 멀리, 예, 아웃렛. 예, 아웃, 도시에서 아,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간다. 예. 아, 이제 2월이나 그렇죠. 아, 재고 상품, 그렇죠. 뭐 부진 상품들을 모아서 좀 싸게 파는 대로 저도 알고 있고요. 네. 유럽 같은 데는 사실 그 아울렛 허가를 맡으려면은 상권 영향 평가를 해서 그렇죠. 그 같은 중복되는 그 상인 그 상권의 매출이 10%가 하락이 되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아하. 예, 그 정도로 이제 법이 아 유럽이요? 예, 유럽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 사항이 아,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한국만 이게 유통 재벌이 너무 노비를 많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래서 지금 국회 현재 그 유통산업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다음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올라와 있습니다 법안이? 예, 예, 왜 그냐? 근데 그 유통산업법은 상당히 그런 고치기가 어렵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 좀 이해관계가 너무 그렇죠.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많이 섞여 있을 예,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안 되니 저희 이제 그 전폐연 쪽에서는 그럼 국토계획법이라 좀 바꿔서 좀 뭐라고 아, 그랬으면 전폐. 전국 패션? 아, 네. 예, 예. 거기에 제가. 적어주세요. 전국 패션 연합회. 예, 적으세요. 예, 제가 예. 군산 지부장입니다. 아, 지부장님이세요? 아, 예. 아이고, 이거 지금 대단한 예. 분을 모셨네요. 그래서 저도 예. 이거 이제 패션업에 좀 관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예. 게 좀 주워들어서 많은 걸 좀 이제 뭐 주먹구구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쪽에서는 유통산업법이 원체 그렇게 그 이권이 좀 걸려있고 네.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국토계획법이라도 좀 개정을 해서 만 메타 제곱 말하자면 3,000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허가제로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현재 그걸 누가 내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시 도지사나 군산 시장 양쪽에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주면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양쪽에서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 허가제이기 때문에 아, 네. 지금 신고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죠.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어쨌든 간에 그런데 현재 요거 지금 그 대규모 점포 여기 군산에 들어오는 것은 뭐 27,000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국내에서 최고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죠. 예, 엄청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상업 면적만 1,8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차장이고. 그 한번 구경하려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예, 거기에 뭐 1층은 영화관. 재미 있겠네요. 예, 영화관 들어오고 네. 1층은 또 그다음에 식당가. 네, 식당가.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오는. 영화관 식당가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패션이죠. 그렇죠. 한 200개 정도 예상이 된다고. 200개 정도 브랜드의 예, 패션. 예. 네. 그러면 거기에 중복되는 브랜드들은 다 피해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만약에 뭐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리자면 로가디스. 네. 로가디스를 말씀드리자면 로가디스 이제 아울렛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시내에 있는 로가디스랑 아울렛에 있는 로가디스랑 가격 차이가 또 엄청나게 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죠. 정가제로 팔고. 아니,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준호 대표님 잘 모르시는 건데 아,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네. 아울렛이라고 해서 같은 제품을 싸게 팔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걸리는 겁니다. 그럼 아울렛이 뭐 엄청나게 싸거나 이러진 않나요? 아, 가격은 저희 매장도 네. 이제 상품을 이제 세 종류로 나눈다면 네. 정상 제품, 네. 신상이라고 하죠. 예. 정상 제품하고 이제 그 다음에 2월 제품, 2월. 그 다음에 행사 제품이라고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가격은 어차피 전산은 아울렛이나 저희 대리점이랑 똑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럼 아울렛이나 네. 그럼 아울렛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아까 네. 이진호 대표님이 지적하셨던 네. 아울렛 전용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아, 품질은 굉장히 떨어뜨리고 이제 업택이라고 하죠. 쉽게 해서 업택. 10만 원짜리를 20만 원으로 이제 택을 둔갑시켜서 마치 50% 세일해서 파는 것처럼. 사기 아닙니까 그건? 뭐 정확 이것도 그것도 한번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다. 예, 업택. 예, 업택을 해서 그것도 사기네요. 아니 제가 중간에 지금 말씀 끊어 죄송한데
시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브랜드의 상품 나이키라고 합시다. 예. 나이키. 예, 예, 예. 나이키라는 상품이 있는데 예, 예. 그 상품에 A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이 A라는 똑같은 제품이 예. 아울렛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그건 A라는 제품을 같은 코드라면 있을 수 있겠죠. 똑같은 제품을 팔 수밖에 없으니까. 팔 수도 있나요? 네, 근데 이제 프로모션에 따라서 이제 아울렛에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조금 더 추가 할인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는 제가 본사하고도 확인을 했어요. 아울렛이나 전국인 아울렛 다 들어가 있답니다. 근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만약에 아울렛이 굉장히 싸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울렛이나 여기나 가격이 비슷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 있죠. 네, 저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월이 1년차에서 2년차까지만 이제 공급해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울렛은 3년, 4년 된 재고도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재고도 그렇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네. 엄청 싸게 판다. 싸게 판다. 그리고 같은 제품은 또 저희가 가격은 싸게 거의 팔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고. 네. 왜? 그냥 전산 태그는 똑같은데요. 이제 그런 데서 소비자들이 좀 가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어때 아울렛이라는 그 분위기 때문에 좀 몇 년 된 재고들 아까 말한 대로 아울렛 전용 상품에 현혹돼서 좀 그런 것이지 사실 아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부여 같은 데도 갔다 오신 분들 가면 다시는 갈 곳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싼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싸지도 않고 가격 똑같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아울렛의 장점은 뭐냐면 원스톱 쇼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원하는 브랜드가 다 뭉쳐 있으니 뭐 영화도 보고 저 식사도 하고 뭐 하루 이렇게 뭐 멀리 안 나가고 같이 네, 거기서 이제 하루 이제 예, 예, 예. 쇼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좀 예. 많은 걸 즐길 걸 즐기다 예. 오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간과해야 될 게 뭐냐면 예.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그 지역 경제라는 것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돌아가는 거고. 제가 작년도에 한번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넣은 적이 있는데 예. 이 지역 상권은 하나의 그 저수지에 갇혀 있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지금 대기업 롯데는 예. 지금 저쪽 그 민주당 그 을지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대라고 표현합니다. 빨대라고. 빨대요. 네, 영어로 스트롱. 스트롱. 네. 예. 되고 그냥 빨기만 올라갑니다. 스트롱이 네. 아니고 스트롱. 네. 정확한 말은. 그러면 네. 저수지에 있는 물이 다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네. 보십시오. 그렇죠. 과연 거기 어줌과 관계없이 살아남을 어줌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저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아까 그 200개 매장에 패션 브랜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매장들은 분양을 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아닙니다. 거예요? 그것은 네. 그 롯데가 직접 운영하는 그럼 모든 200개들을 다 롯데가 운영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다 저기 본사에서 브랜드 본사에서 본사에서 예, 중간관리를 채용을 해가지고 롯데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장님 같은 분이 나 그 매장을 얻어서 들어가겠다 그건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매장을 얻을 수가 없죠. 얻을 수가 없고 예, 본사에서 그 브랜드의 본사가 롯데하고 계약을 해서 나는 저는 단지 거기 들어가서 그 물건 관리하고 판매만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진이 10% 정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지금 뭐 나이키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예를 들어 시내에 있는 나이키 매장은 뭐 당연히 그 제품의 원가야 본사로 올라가겠지만 이익만큼은 시내에서 도는 거 아닙니까? 군산 시내에서 그 나이키 사장이 그렇죠, 그렇죠. 벌어서 네. 그 돈을 이제 여기서 쓰는 건데 아울렛에 나이키 그에서 벌어든 돈 다 롯데로 가는 거네요? 그쵸. 100% 이익 거면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뭐 이익. 그냥 원가까지 다 올라가는 거죠.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갔다가 이익 그 수수료만 내려보내는 거죠. 수수료만. 예, 수수료만. 딱 먹고 살게끔만. 그래서 이천 같은 데는 이천에 그 롯데 아울렛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상인들하고 이렇게 뭐 사실 참 말 끝내기가 어려운데요. 상생이라는 자체는 저는 끝내기가 싫습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이 산다는 건데 네. 이건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네. 상생이라면 있을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먹고 산이라고 들어갔던 분들이 10분이 들어갔다 네. 1년 만에 네. 엄청난 피해를 보고 다 나왔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시민들이 생각보다 찬성하는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요. 네, 네. 예, 일단 그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아,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만에 하나 그렇게 10명이 들어가서 8명이 나올 정도라면 다 실제로 나왔죠, 그렇다면 군산 우리 소상공인 상태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망할 건데. 아 그건 네. 그게 그냥 그건 아니고 네. 그 제가 이를테면 그 말했었던 건 뭐냐면 들어가서 중간 관리로 들어갔던 분들이 쉽게 해서 그 견디지 못하고 롯데에 어떠한 좀 거기가 들어가면 장사만 하는 게 또 연기라는 게 또 있습니다.
6개월마다 위치를 또 바꿔라, 예, 수술에 조정을 예, 해라, 예, 예, 예. 어떠한지 그런 갑질을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특히 롯데가 심하죠. 롯데가 특히 심하죠. 네. 뭐 자기 말아요, 롯데. 좀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네, 아직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익 내기가 메가 브랜드 아니면 힘들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 아직 그 아울렛 쪽에 그 좀 꿈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들어가기만 하면 뭐 큰돈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디나 경쟁입니다. 어디나 경쟁이고 아울렛도 가서 보면 참 안 되는 브랜드랑 또 굉장히 또 안 돼요. 참 또 유지도 못할 정도로 네.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이게 네. 뭐 어떤 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네. 사실 10% 남짓의 그런 이윤을 가지고 거기서 참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그마치 열심히 내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직원 3명 쓸 거 2명 쓰고 그렇죠. 내가 거기서 아침부터 조회 받아가면서 또 알다시피 또 감시의 눈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내 자영업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또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쉽지만 않다. 네. 아, 그런 아니 이제 제가 이제 그 조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 우선 지금 이제 이건 용역조사인데 사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은, 조금 잘못된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해요.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하지만 일단 용역조사를 일부 이제 그 뭐 대학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군산대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군산대학교. 네. 군산대학교 얘기하셔도 됩니다. 상권영향평가 말씀하시죠. 상권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권영향평가 그 네. 얘기만 잠깐 얘기하는데. 네. 이제 네. 그, 뭐, 지하 1층에 지상 6층이고 2만여 제곱미터고, 네. 경제적인 파급 효과로는 3,770억 원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데, 이 반면에 수동동 상권에는 55% 현재에서 21.9% 정도의, 27% 정도의 매출 감소가 일어나고, 수동동이 20, 야, 50, 현재 55점, 전체 상권에 네. 100으로 본다면, 네. 55% 정도 상권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21%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나운동 상권은 29%인데 14% 줄어들고 네. 영동은 18%인데 10% 떨어져요. 네. 전체적인 매출 감소가 47%라는 얘기죠. 네. 이 조사로는 네. 이 조사로는 그래요. 근데 여기 대책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대책을 이제 또 세워놨어요. 보면 네. 뭐 무슨 상생을 얘기하고 성인의 의식 개선 네네네 이건 뭐 이거 네. 공동 마케팅 고객 네. 응대 교육 응대 이런 좋죠. 거 이런 네. 얘기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얘기들 네. 장난한 것 같고 네. 근데 여기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로는 1,500억 정도의 그 생산 유발 경제 부가가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776억 정도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고 네. 또 고용은 한 1,300명에서 2,400명 정도 된대요. 네. 고용적으로 네. 봤을 때, 네.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세야, 지방세야, 어차피 누구나 해서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3억 8천 냅니다. 네. 3억 8천. 네. 취득세가 28억. 네. 그 다음에 연간 타 지역 고객 유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한 240억 정도 된다고 이제 얘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여기에 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71%예요. 네. 시민들. 반대가 29%고. 네, 시민들. 예. 네. 네. 왜 이럴까? 네.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저희 샵에서 이제 오시는 분마다 이제 조사를 좀 문투를 하는데. 네. 결론은 딱 하나더라고요. 예. 네. 군산의 물가가 너무 비싸다. 군산의 물가가 비싸다. 이거예요. 아울렛 들어오면 싸다? 아니, 물가가 비싸다는 거죠. 네. 현재까지. 예. 느끼게, 피부로 느끼게. 예. 먹고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 예? 그나마. 사도시는 싸고? 우리만 비싸다? 이발소도 1,000원이 비쌉니다. 이발소가 비싼 거예요? 우리도 비싸요. 어허. 다른 데보다. 예. 기름값? 유류값 1,000원 정도 비싸요. 커피는 어떤가요? 커피는 비쌉니다. 우리 집이 조금. 지금 본인의 커피는! 지금 저기, 비밀한 비싸. 커피 얼마입니까? 아메리카노. 닫았어요. 아, 닫았습니다. 아울렛이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다. 문이 닫았습니다. 여튼 그런데 71%가 찬성하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네. 이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네. 아, 거기에 롯데 아울렛이 들어오면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이게 일반 상가에 사는 것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잠깐만요. 또, 그러면 내용이, 그러니까 뭐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는 비싸서 롯데 아울렛이 들어와야 된다. 비싸서 물가가 너무 비싸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다른 거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네. 느낌이 비싸고 네. 두 번째가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어떤 공동체. 공동체요. 예, 거기 이제 그 한 군데 편의성? 가서 그렇죠. 편의성. 편의성. 어, 뭐 어디 다른 데 갈 필요도 없고 또 그 한 군데 가면 네. 서울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다. 다양한 브랜드. 네. 초기에 선택권이 생기는 거죠.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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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권이 생기는 거고 네. 또 그 주위 사람들 네. 지역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변 사건 백화점이나 네. 네. 아, 이런데 뭐 호텔 이런 걸 들었으면 네. 그 호텔 장사를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백화점 장사를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땅 장사거든요. 네. 롯데 아울렛 입장에서는 예. 네, 아울렛 땅 장사예요. 이마트 주고 150만 원인가 했는데 지금 뭐 1000만 원 이렇게 넘잖아요. 그렇습니까? 어, 이마트가 1000만 원 넘는다고요? 150만 원 아마 그 정도 받지 일단 않았어요? 저기 여튼. 정확하지 않은 사실은 허위 사실 유포니까요. 여튼 예, 잡아갈 수 있어요. 여튼 네. 몇 배의 효과가 네. 엄청나게 이게 난 네.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땅장사가 주위에 예. 그동안에 농사를 짓고 뭐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대에 엄청나게 나아 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상권 및 활성화 뭐 아, 이런 거 상권보다는 예. 주변에 부동산 사람의, 활성화 예, 예. 부동산 그런, 활성화 예. 어떤 예. 그런 것들 예. 그리고 아 이왕이면 예. 여기도 싸고 저기도 뭐 사도 뭐 할 거 할 바에는 차라리 예. 아울렛 들어와라 마카파 형식의 예. 마카파 예. 소비자들도 있더라고요. 예 마카파 깡패 아. 이렇게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좀 반론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첫째는 비싸다. 그러면 거기 들어오면 싸게 살 수 있다 물건을. 거기에 대한 반론이 혹시 있을까요? 짧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비싸다 첫째는. 글쎄요 지금 물가 저도 여기서 뭐 태어나서 계속 살아왔지만 예. 물가란 것도 뭐 제가 체감 경기인데요. 예. 느끼기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직 뭐 군산 물가가 뭐 비싸다거나 뭐 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비싸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조금 비싸더라도 내 고향에서 써진 그런 자긍심도 좀 있고요. 네. 사실은 예, 굳이 뭐 타지 나갈 때는 군산에서 좀 듣고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아까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조금 오류가 난 것에 좀 지적을 좀 하려고 제가 마이크 네. 잡은 게 뭐냐면 네. 그 찬성이 70%라는 그 리서치 이 조사 결과는 네 여기 있네요. 예, 이건 뭐냐면 예. 이건 페이퍼 코리아가 예. 자기가 저기 자금을 대가지고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 이 리서치 자체가? 네, 예, 예, 이게. 아, 좀, 예, 신빙성이 없다? 아, 신빙성은 없다기보다도 예. 그쪽에서 이제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페이퍼 예. 코리아 쪽에서 그 자금을 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상권 영향평가에서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예. 대형 쇼핑몰이 군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답변이 예.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60%가 그 여기 또 그렇게 생각 네. 여기 또 지역 경제를 놓고 지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예. 지역 경제는 예.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문이 굉장히 높아 어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시민 예. 상인 뭐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100분율로 따졌을 때 예. 상인을 제외하고 이건, 시민은 몇 프로예요? 시민은 지금 60%가 안 됩니다 이제 예. 58%. 근데 뭐 어차피 좀 비슷하긴 예. 하네요. 반반 정도 70%까지는 좀 넘어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보면 예. 여기도 보면 시민은 60% 정도 예. 여기 40%는 6대 3 정도가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예. 시민과 확실히 상인의 의견은 예. 확실히 반대로 겹치는데 예. 보통 이제 66대 4 정도로 형성이 돼 있네요. 이건 사실 이 7대 3이라는 것은 예. 이건 지금 상권 영향 평가가 그쪽 조사원이 예.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네네네. 한 게 아니고 이전에 앞던 걸 했던 걸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예요. 네. 이건 살짝 끼어들기라고 흥벌면서도 내가 그 담당 교수한테 확인했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6대 4 정도 된다. 그렇지만 일단 편의성에 네.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당연하죠. 편의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인정을 거고. 편의성은 인정을 하는데 예. 이걸로 너무 편리함에 쫓다 보면 네. 지역경제가 상당히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시민들도 많다. 그런데 네.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이 보통 대부분 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편의성하고. 나도 쇼핑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싶다. 군산에서 예. 그런 얘기들도 많이 예.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변 상권은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그 이편한 세상이 이제 지금 분양을 하고 지금 70몇 프로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분양된 아파트 이제 이미 분양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롯데아울렛 반대하면 막 죽일 듯이 막 그렇죠. 달려들어요. 예. 장난 아닙니다. 예. 제가 한번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저. 예. 저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롯데아울렛 거기에 이제 입점 받으신 분들의 입장도 분명히 확연하게 다르실 거고 또 페이퍼코리아 관련되신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하셨지만은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여쭤볼게. 과연 쇼핑의 편의성이라는 어떤 시민의 그런 그 뭐 작은 소망 뭐 인정합니다만은 그거와 과연 상인들의 이 목줄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생계가 달려있는 거하고 그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를 따져볼 필요성도 있지 않냐. 왜냐면 전주 같은 경우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경우는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전주에도 롯데 아울렛이 들어오려고 확정이 됐다가 그 시장님이 바뀌면서 그걸 아예 그냥 전면적으로 캔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칭송도 받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지금 어떤 게 맞는 것인가 좀 우리가 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네. 이쯤에서 지금 네. 댓글들 아까부터 계속 올라오긴 했어요. 네네네. 요즘에는 좀 몇 개 소개를 지금 좀 부탁드릴게요. 약간 그러니까 좀 많이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이 나오신 거는 물론 네. 물가는 비슷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허나 네. 지역 경제를 위해서 네. 망가뜨리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강윤 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아, 이분이요 여기 이분이 네. 이강윤. 그리고 김경호님께서 조심스럽게 묻고 싶네요. 그럼 롯데아울렛이 들어오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지 그렇게 네, 질문도 네, 하셨고 네, 네. 신전 네. 네. 그리고 신전무님께서 군산 시민의 롯데아울렛이 필요 없다면 취소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취소 그러니까 예, 취소 가능성 예, 그 가능성 그리고 아까 지금 좀 되신 분이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아까 그 초반 때 질문이 실은 나왔을 때 좀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네, 말씀하십시오. 그 롯데 아울렛 입점 반대 측에서 450억 정도의 네. 그거 그 기사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네. 사실인지 질문도 실은 있었어요. 네, 네. 어쨌든 그것도 얘기가 네, 네. 그것도 해명을 네, 해야 네,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얘기.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 롯데 아울렛 반대 측에서 어떤 그 물밑 작업을 했다. 이면 계약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 부분 한번 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떤 이명계약을 아 여기서 그 이야기하신 거는 왜 상인 회관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네, 좀 네. 해주십시오. 네, 그것은 저도 사실 코멘트하기가 네. 좀 어려운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언론 플레이로 예. 이제 한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협의체 구성에서 예. 제안으로 이제 사실 나갔던 건데 협의체 구성에서 제안 형식으로 네, 제안서 저기 아무튼 예. 협의체가 이제 그래서 예, 하나의 어떤 그 방안으로서 나갔던 방안으로서 건데, 네, 나갔던 건데 이게 이제 언론 어떤 작전 중에 하나였다. 네,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언론 플레이로 너무 우리가 좀 심각하게 훼손을 당했다는 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이제 상인회관 자체는 이미 이제 끝났고요. 아 끝났습니까 네. 현재? 그것은 그거 자체는 예. 그 지역경제과 그 항망 국장께서 예. 저희한테 약속했던 것은 뭐라고 약속했냐? 예. 그 보도 자료로 대신하겠다. 보도 자료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보니 예. 보도 자료로 상인회관은 철회시키겠다라는 약속을 네. 받았습니다. 예. 다시는 뭐 이제 상인회관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게 어떤 해프닝 중에 하나네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생각하시면. 근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신 건 전혀 아니다. 할 것만큼도 없다. 네, 처음에 그것은 어차피 그 군산 시가 예. 요구. 그냥 제안을 좀 넣어라 해서 제안서를 만든 걸로 예. 그렇게 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또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가 변질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상당한 우리한테 명예훼손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있지도 없는 사실. 예. 뭐 300억짜리 말이 그렇지 누가 300억짜리를 주겠습니까? 군산 시민들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리고 굉장히 실망한 분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그때. 예, 그때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실망했어요. 예, 언젠가는 제안서를 넣으면 안 되죠. 아, 그것은 제안서 자체가 또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도 이제 할 말은 없는 건데 그 당시에는 협의체 그 제안서 중에 보면 2020년까지까지 입점을 좀 보류해달라. 그 다음에 인구 30만 될 때까지 좀 보류해달라. 규모를 좀 축소해달라. 여러 가지 그 방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 방안이. 네, 네. 그거 하나만 딱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네. 마지막에 상인회관이라는 뭐 300억이든 455억이나 이런 거를 제안을 했다는 거는 딜이거든요. 그건 이제 그렇죠.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중에 예. 지금 혹여 잠깐 들리는 뭐 이렇게 뭐 헛소문일 수도 있고 뭐 하지만 현재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분들 중에 끝까지 지금 같이 가지 못하고 중간에 혹시 이렇게 찬성 쪽으로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있다고 저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몇 시민들이 찬성으로 돌아가신 분이 예, 반대를 하다가 시민들이? 아니요 시민들이 롯데월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뒤에서 이런 짓 하고 다닌다 뭐 죄송합니다 말이 좀 거칠어서 이런 짓 하고 다닌다고 야 이럴 거면 뭐
그죠. 해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사실은 타격을 예. 많이 받았고. 예. 300억은 예. 사실 이렇게 견적을 뽑아보면 300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땅 500평에다가 예. 5층 져봤자 제가 계산했을 때는 아, 50억이면 됩니다. 예. 네. 예. 건축비 네. 네. 건축비 한 30억에다가 땅값 네. 한 20몇억이다 50억이면 됩니다. 50억은 되는 거를 이제 언론 프로에 300억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아하. 예. 그 상인회관은 500평에다가 용적률 따지면 한 400평 짓고 400평 5층 지면은 그 300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제안서를 예. 넣었다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중요한 게 사실 저도 반대 측이었거든요. 근데 예. 상인회관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이런 분이 계세요. 느꼈어요. 그렇죠. 이런 분이 많이 계신다니까요. 첫 번째, 거기 중요한 게 만약에 상인회관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상인들의 친목 도모나 그런 걸 위한 공간이면 몰라도 거기서 아니죠. 또 다른 장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심한 배신감이거든요. 그렇죠. 그 뒤로 저도 솔직히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돌아선 분을 오늘 돌리는 그렇죠. 게 목표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라. 그렇죠. 예. 네. 기대님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지금 여러 사무실 가서 얘기하고 네. 다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죠. 상인회관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이 정말 많이 돌아섰어요. 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네. 지금 우리 대책위원회를 네. 좀 개각을 개편을 좀 하자. 아, 그걸 주장했던 분은 어떻게든지 좀 물러나야 된다. 아, 그분이 또 따로 계신군요. 네, 그것을 제안했던 예. 것이 그게 하나의 그 뭐랄까 투쟁 방법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언론프로에서 다시 우리가 화살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잘못했으니까 장수가 해착을 뒀으니까 장수를 물러나야 된다. 아하. 그런 의기를 지금 내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최근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며칠 전에 시장님도 면담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예, 예. 그 시장님은 의지가 좀 이걸 강행하시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질문의 답 이걸 예. 지금 변경할 수 있냐? 그렇죠. 그걸 아, 지금 여쭙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이 이렇게 강행을 하시겠다는 의견까지 표출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번복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 회장님이 지금 말씀하셔도 되는데 시장님은 저희가 면담했을 때 시장님은 예. 제가 이런 저런 이유로 따져도 예. 뭐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다. 예. 법적인 하자가. 예.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예. 롯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건 사실일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혜에 대한 것을 얘기했더니 네. 특혜에 대한 것이 위법성이 있으면 법으로 고소를 해라. 아, 위법적인 게 있다면. 네. 네. 그렇게 딱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럼 고소를 하시면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 이용에 관한 네. 법률 네. 따지면은 네. 다 따져봐도 네. 시도시다 권한이기 때문에 네. 시에서 또 법으로 또 어기면서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것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뭐 범법을 하거나 이런 건 없다. 범법은 안 했는데. 안 했다. 너무나 네. 형평성에.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판교보다도 3.3배를 더 주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네. 말씀 중에 하나는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용적률에 대한 특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따지고 보면 범법적인 건 아니다. 시도지사가 범법적인 건 아니다. 범법적인 건 아니지만 예, 예. 저 지구단위 계획에서 타 시도의 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해왔던 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 거기에 뭐 1.5배를 더 준다. 그런 건 저희가 이해하지만 뭐 한 3배, 4배 뭐 근데 현실... 어쨌건 그렇다 하더라도 네. 법적인 하자는 없다. 법적인 하자는 없다. 네. 그러니까 법으로 고소라고 고소는 못하네요? 예, 하시더라고요. 고소는 못하고? 큰일 났네? 네. 이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고소도 못하고 그럼 뭐 바꿀 수도 없고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걸 어떤 뭐 호소를 하거나 이거 감정에 호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걸 푸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거 뭔가 강력한 어떤 대책이나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궁금한 겁니다. 우리 회장님. 사실 예. 그 페이퍼 이전 그쪽은 네. 군산시하고 약정을 맺은 사업입니다. 그게. 약정을? 네. 공익을 위한 어떻게 보면 좀 그 약정을 맺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그 이전 비용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네. 사실은 상당히 그 다 이익금으로만 가게끔 돼 있어요 대부분이. 네. 뭐 개발 차익이라든지 집값 차익이라든지. 예, 페이퍼 코리아 측에 예, 어떤 예. 특혜를 많이 준. 예. 예. 그런 게 사실 이제 이런 거죠. 땅을 팔아서 땅값을 그걸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는 대부분의 그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군산시가 개입이 되다 보니 네. 여기서 이제 이익금이 남으면 51%를 군산시가 이제. 공익적 목적 환수금 배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군산시가 이 허가 사항에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들은 동업 관계라고도 하죠. 아, 군산 씨와 페이퍼코리아의 동업 관계. 왜냐면 약정서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군산 씨는 이전을 시켜야 되고 또 페이퍼는 또 어쨌든 간에 공장이 조금 뭐 그 원만하게 지금 잘 사업을 이루어나려면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산 씨가 서포트를 해준 건데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분명히 그 52%라는 그 이익금 환수기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에 네. 대해서 이제 군산 씨가 상당한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모든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는 군산 씨도 이 책임에 대해서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다. 아하. 아 군산 왜 그러냐면 어차피 페이퍼도 시민이고 저희도 시민이고 그렇죠. 똑같이 다 공익은 시민들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피해 보는 사람 없이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이 상권 영향 평가를 한 겁니다. 네. 이 피해를 최소화를 시키자. 네네네. 그리고 뭔가 이 행정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절대로 무대포로 하지는 않거든요. 뭔가 예. 나중에 계속 안전장치를 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상권 영향 평가를 해봤더니 50%의 매출 하락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과연 누가 이걸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 군산 씨가 무조건 져야 됩니다. 왜? 이전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군산 씨가. 이전을 허락했고 또 페이퍼 코리아는 롯데 아울렛이 아니면 이전을 못 온다고 저렇게 하고 있고 그럼 군산 씨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페이퍼 쪽도 이전이 안 되면 군산 씨가 다 책임져라는 이런 식이거든요. 군산 씨가 이전을 허락했으니까. 이제 군산 씨는 지금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빠졌죠,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47.5%라는 매출 하락이 나오면 거의 반절로 문 닫으란 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걸 또 어떻게 상쇄를 할 것이냐 또 해서 추가 영향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활성화 대체. 요걸 근데 또 굉장히 또 페이퍼코리아 쪽에서도 발끈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도 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숫자 싸움이지 예. 이게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이게 상처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네.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 한번 쓰겠습니다. 죄송한데 원발이 네. 오줌 느낌입니다 이게. 네? 혹시 놔보신 적 있어요? 아 뭐 없죠. 저 군대 생활했을 때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없지만 아 네. 아, 따뜻한 물을 한번 되게 부숴본 적은 있죠. 네, 원발에. 네, 원발에. 그때 우리만 모면하자는 얘기예요. 네. 그 지금 그러면 일단 정확하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쟁이신데 투쟁하는 부분이 롯데아울렛 입점 반대인 거죠. 당연히 입점 저지. 예, 입점 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만약에 롯데가 이제 취소를 했어. 지금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신동빈이 검찰에 출두하고 지금 뭐입니까? 28일날 구속 여부가. 예, 구속 여부가 지금 그 롯데 사실은 군산에 신경 쓸 여지가 없어 이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기네들 지금 어? 막 뭐 다 끌려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군산에 이거 지금 한다는 게 나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뭐 어쨌건 근데 이 롯데가 만약에 안 들어왔을 경우 혹시 롯데가 캔슬을 했다고 쳐봐요. 신동민도 가고 뭐 다 가서 야 복절에 내가 군산 안 갈래 이랬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피해 상황이나 이런 걸 예측해 보신 건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캔슬이 됐다. 캔슬이 되면요. 예예. 예. 피해 상황은 페이퍼 코리아가 아파트 분양 사업에 피해가 가죠. 예 그리고 또 요런 얘기 들었는데요. 시에서 뭘 물어줘야 된다 위약금을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그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이제 뭐 약정서 상에 제가 뭐 그 대비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네. 그럼 왜냐면 이전 비용도 사실은 저희가 그 한번 계락산출 근거를 한번 했다가 네. 기각을 당했거든요. 네, 네, 네. 굉장히 그 정부 공개 요청을 했다가 안 내줬어요? 네, 네. 네, 그건 페이퍼에 강력한 반발에 페이퍼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시에다가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네. 이에 당사자가 페이퍼다 보니까 네. 페이퍼 측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각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하고요. 네. 만약에 이게 그렇게 취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예, 어떤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작년 예. 우리가 작년 3월부터 이걸 시작했을 때 예. 그런 우려도 사실이 있어서 예. 문 시장님한테 몇 번에 걸쳐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좀 이 대안은 예. 소필지로 좀 해서 군산 시민에게 좀 분양을 해달라. 소필지라는 건 무슨 말씀이죠? 6,200평을 예. 잘게 나눠서 예. 나눠서 이걸 누구? 그래 잘게 나눠서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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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예. 상가를 만들자 이제 그 예, 말씀이신 예, 예,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예. 대한 그 답변이 있었죠. 예,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네, 처음에 예, 그 예. 페이퍼 코리아 그
구영우 회장하고 만나서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보겠다. 예, 예. 우리가 세 번 정도 만났을 때 분명히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피치에 구영우 대해서, 전문님 말씀하시죠? 아니, 아니요. 구영우가 아니라 구형우 그 회장님이라고 있어요. 예. 예. 이름이 비슷하네요. 예. 예. 구영우 회장님하고 예. 만나서 예. 이거 소피치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의 의견을 한번 해서 상의해보겠다라고 예. 거기까지만 듣고 답변은 이제 못 들었습니다. 네, 못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몇 번 정도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이제 그 시장님하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네. 뭐 시장님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왜 그러냐면은 뭐 자기는 다 몰랐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네. 뭐 나는 롯데가 들어온지도 몰랐다. 뭐 사실 공장 모르셨을 수도 네. 있겠네요. 이렇게 뭐 되면 공장 네. 저쪽 그 이전은 네. 공장 추진위원장이 허가했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해요. 네. 허가는 신나 시장님이 여셔놓고 아, 네. 그래서 좀 속으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이분도 약간 책임을 좀 회피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나 이게 좀 사안이 크긴 크구나 예, 그런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롯데가 만약에 캔슬을 했을 경우 그냥 그 아파트 분양에 차질이 있을 뿐 크게 뭐가 뭐 엄청난 뭐가 뭐 이런 거는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군산 그 지역경제과에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상권이 무너진다는 이렇게 그 이게 들어왔을 때 이런 용역만 하지 말고 예, 예. 페이퍼 코리아가 롯데 아울렛이 안 되면 이전이 안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예. 아하 그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왜 만약에 롯데가 없을 경우 과연 네. 페이퍼 코리아 이전을 못하냐. 그렇지 그걸 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용역을 한번 해봐라. 왜 그렇죠. 2015년도 말까지는 여기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소필지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만 허가 내줘도 간다는 거 있었 거란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바뀐 거란 말이죠. 그러면 롯데 아울렛이 야만이 꼭 이전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용역도 한번 해보라고 나도 분산시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 롯데 아울렛을 처음에 데리고 온 게 누구죠? 페이퍼 코리아죠. 페이퍼 코리아죠. 그럼 확실하다. 페이퍼 코리아. 페이퍼 코리아가 네. 그것은 그럼 확실해요. 그럼 팩트고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페이퍼 코리아 이제 아파트 분양이 저지될 거다 뭐 이게 어려워질 거다는 얘긴데 제가 약간 궁금한 점이 그럼 아파트 분양이 꼭 아울렛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이요. 예. 네. 그 택지 개발 지구단위 계획할 때는 네. 실패와 성공의 요인이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 예. 지구단위 20만, 110만. 네, 확실히 그 롯데 아울렛이 도움을 굉장히 되겠네요. 그렇죠. 아파트 분양에. 제가 건설 국장한테 말씀드렸어요. 네. 다시 이제 개인 상담할 때. 네네. 사실은 롯데 아울렛을 드린 것은 페이퍼 코리아가 분양 사업 올라온 거 아니냐. 특혜를 많이 줬는데도. 그렇죠. 더 분양을. 지금 현재 아파트가 시내 플랜카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도립병원 앞에 같은 데는 아 저 군산 전북대 의료원 앞에 같은 데 450만씩 팔아요. 도립병원 정말 오래간만에 도착했죠. 제가 예, 도립병원. 저희 지금 사정동에 네. 쌍용 예가 같은 데는 네. 450만 원에 분양합니다. 네. 그다음에 저 양우 내안에 같은 데는 480만 원에 분양해요. 네. 근데 롯데 아울렛이 들어오는 페이퍼 코리아 681만 원이 기본이에요. 근데 왜 비쌉니까? 근데 그보다도 사실은 층들은 700몇십만 로얄층들은 700몇십만씩 합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근데 딴 데는 지금 450만원, 480만원 해도 남는 거예요. 돈이 남아요. 그 롯데아울렛 프리미엄인 거죠? 그렇죠. 네, 롯데아울렛 프리미엄. 롯데아울렛 그 들어서면은 7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죠. 70% 됐다고 제가 분양이요. 어허. 딴 데는요. 200채를 못 채웁니다. 서희 스타일스, 양우 내안에 뭐 다 200채를 못 지어요. 1000세대, 980세대 아파트에서. 근데 여기 입하는 세상은 벌써 70몇%가 70, 다 분양이 벌써 대박 터진 거죠. 대박 터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건설에서 조금 아는데 50% 60% 넘으면 대박입니다. 대박인 거죠. 대박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 만약에 근데 이 상황에서 롯데아울렛이 안 들어온다고 캔슬하면 이거 다 분양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그 문제가 롯데아울렛을 유치하게 되는 것은 페이퍼에서 어허. 유치하게 되는 것은 롯데아울렛이 들어와야 아파트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 중점은 그거네요 또. 건설 국장님도 인정하셨고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이 롯데아울렛은 군산 뭐 시민 뭐 유양도 편리성 이게 아니고 자기네 사업이에요. 아파트 분양 사업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그만큼 용적률을 많이 주고 땅을 팔아도 네. 그 공장지대 얼마 헐값이었잖아요. 네. 그 땅을 팔아도 아파트 부지를 땅을 팔아도 충분히
이전 비용이 나옵니까? 아파트 시행 오는 사람들이 거의 2-300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인프라가 좀 들어가잖아요. 거기 뭐 길도 내고 뭐 해야 되는 돈도 상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원래 간벌에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그 간벌을 잠깐 말씀 얘기해 보세요. 예, 예. 간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전주 그 대한방적이라고 아시죠? 대한방적 아시죠? 네, 그게 지금 약 10몇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전주시에서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됐냐면, 그걸 주거용지로만 용지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네. 특혜라고 하는데, 특혜가 그 사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특별한 혜택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개발을 시켜라. 네. 그러더니 이제 특혜가 그 뜻이군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죠. 네. 특혜는 특혜죠. 네. 나쁜 뜻 아니에요. 네. 뭐 좋게 쓰면 좋은 뜻이고, 나쁜 뜻이면 뭐. 제가 특혜 드릴게요. 네. 그러는 거죠. 있습니다. 네. 특혜 드리면 돼요. 네. 그럼 대한방적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전주에서 어떤 지구로 그 뉴스도 한번 나왔는데요. 네. 거기가 간보율이 60%가 넘습니다. 아하. 간보율이란 건 여기서 뭐냐면 기부 체납을 뜻하는 거죠. 기부 체납이요? 네. 가령 뭐 만 평이면 60% 정도를 도로나 그걸 뭐 내놓죠. 학교나 공공시설이나 이렇게 예. 60% 정도를 내놓는다. 예예. 예.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40%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나머지 40%는 여기는 주거용지밖에는 또 용지 변경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페이퍼 부지는 어떻게 됐냐? 예. 잘 보시면 여기는 상업 그 택지의 꽃이라고는 상업용지 있지 않습니까? 아, 택지 꽃이 상업용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택지의 아, 꽃 네. 상업용지. 택지의 플라워라고 합니다. 택지의 예. 플라워. 택지. 네. 아, 영어를 좀 쓰시네요. 네. 네. 택지의 그, 플라워. FLO. 네. 택지의 예. 꽃이라는 네. 상업용지와 네. 주거용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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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지는 이제 저기 아파트 용지겠죠. 그렇죠. 네. 상업용지 이제 뭐 상가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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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약 40-56%를 알고 있습니다. 감독이. 굉장히 많이 작. 그러니까 다른 데 60% 할 걸 45-6%밖에 안 된다. 다른 데는 60% 했는데도 네. 이쪽은 주, 예. 저기 주거용지밖에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상업용지까지 포함을 시켰는데도 예. 45에서 46%밖에 안 된다. 예. 그리고 또 이건 진짜 또 특혜네요. 아 그리고 거기 네. 거기다 플러스 예. 지금 플러스, 또 플러스가 있습니까? 시행을 주지 않습니까? 시행사 시행권을 가지고 있죠. 예. 일단 예. 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는데요. 예. 용도 변경을 해주면 집가 차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저부터도 만약에 집가 상승 효과가 있죠. 갖다가 네. 상업용지로 바꿔주면 엄청난 그런 대신에 개발 분담금 뺏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집가 차익에다가 그다음에 네.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하라 그런 거예요, 군산시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딱 1년 됐네요. 요 글을 내용을 보면 정확합니다, 이게. 네. 네 이렇게. 요 글은 따로 좀 올려주시고요. 네. 네. 나중에 네, 올려드리고요. 네. 네. 이렇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시행 사업까지 줬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엄청난 특혜다. 엄청난 정말 그 아. 특혜를 준 거. 근데 이런 특혜를 네. 주면서도 시도 뭔가 받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시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이전을 공약 사업이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뭐 네. 돈도 좀 네. 많이 들어오잖아요, 돈도. 아 근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제로라고. 제로죠. 아 그렇습니다. 앞으로 받을 수가 없죠. 앞으로도 제로입니까? 네. 네. 그럼 시에서 뭐 받는 게 없나요? 300억 정도 약속을 했었는데 네. 네. 자기네가 이전하는데 이게 저기가 없다. 네. 시의원님들이 제동을 거두니까 그렇죠. 시의원들이 또 네. 자기네들 이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전을 못한다 해가지고 지금 연일 시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시위를. 그 거기요. 페이퍼. 아, 그 페이퍼 노조들은 사실 이렇습니다. 네. 저희들 똑같은 생존권이에요. 나 그분들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네, 그분들도 왜 그러냐면 살아야 되니까. 네, 직장을 네. 지금 어차피 이전을 하려면 규모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신문지 사업이라는 게 사양 사업이다 보니 네. 규모가 뭐 18만 평에서 몇만 평으로 2만 7천 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위협을 느끼겠죠. 고급 용지도 좀 만든다는 걸로 네,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네. 당연히 생존권 여치는 걸 인정하고 네. 저희도 역시 네. 사실 롯데 아울렛이 들어와서 저희가 피해가 없다면 저희들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직접 다니고 네. 저 역시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자꾸 그 투자라고 하죠, 투자. 네. 네. 지금 여기서 상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처럼. 없다 보면은 뭐 조금이라도 건물 하나 갖고 나와서 그 월세로 권리금 받아서. 권리금은 아니 권리금은 알겠습니다. 농담한 겁니다. 권리금 네. 자체가 없어졌어요. 연금이고 네, 수금이고 네. 권리금은 네. 롯데 아울렛에 들어온다는 말 네. 때문에 권리금 네. 자체가 실종되지는 오래됐고요. 네. 지금 찾으러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저기 잠깐 그 댓글 네. 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예. 뭐 큰 변화는 없어요, 사실은. 예. 이게 그렇다면 변할 그러니까 안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답을 못 내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답을 못 내고 있어요. 왜냐면 네. 어차피 네, 위에서 승인 내주신 거잖아요. 공원한 메아리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건축가가 전북 도에서는 건축가가 승인됐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시장님 도장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한 분이 의견을 오르셨습니다. 페이퍼 네? 코리아 측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페이퍼 코리아 측에서 한쪽만 듣다 보니 제가 좋지만 않네요라는 예, 의견을 제가 주셨어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울렛도 그렇고요. 이 페이퍼 코리아 이 지금 이 롯데 아울렛하고 이제 카지노 문제도 그랬고요. 섭외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섭외가 안 돼. 이거를 보시고 페이퍼 네. 쪽에서 나왔는데 말은 많아. 아니 말은 많은데 섭외가 네. 안 됩니다. 페이스북에도 네. 엄청나게 네, 쓰세요. 연락 주세요. 이 대표님은 대단하신 네. 거죠. 저는 네. 아니요. 연락 주시면 이거. 누구든지 아, 올 수 있습니다. 군방 그렇죠. 아 예. 네네네. 아니 저기요. 이 방송을 보시고 혹시 페이퍼 코리아 측에서 나오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콜이죠. 예 보셨죠? 예 얼마든지 콜이니까 네. 예 상관없습니다. 특히 저 그 고 전무님 환영합니다. 말씀 좀 죄송한데요. 아유 계속하십시오.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네. 그쪽 그 페이퍼 쪽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항시 그쪽 결렬시킨 건 이제 페이퍼 쪽에서 그렇죠. 안 된다. 네.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해도 네. 뭐 지금 대답이 없었고 지금 네. 여기까지 이제 온 거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우리 대표님의 뜻도 있었고 네. 저는 여기서 나왔는데 뭐 진실 그대로 다 얘기를 하는 것 뿐이니까 네. 네.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와서 아울렛이 두른다 안 두른다 뭐 단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저지입니다. 무조건 안 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사실들 좀 시민들이 알아야 네. 그동안 저희들을 좀 뭐 이렇게 지지했던 분들이 뒤돌아서 보았다는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네.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을 좀 바꾸셔서 네. 저한테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 호소하시는 겁니까? 뭐 호소선 네. 왜 그냥 거기 점수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많이 잃으셨죠. 네, 네.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또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사실 뭐 허가가 난다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싸움은 끝나야 끝나는 거지. 예, 네. 네, 아직까지. 그럼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허가가 난다 치더라도 저희는 뭐 지금 안 난다고 생각하지만 롯데라는 회사는 이익을 위해서 생긴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사업을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자기네 이익에 네. 안 된다면 빠지죠. 건물 지타가도 그만둘 수 있는 부분이고요. 롯데라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서는 네. 당시 우리가 돼야지 예. 뭐 이거 이제 화가 나면 다 끝난다 생각하면 어느 누가 이걸 결정을 가지고 그래 결론적으로 이제 두 분은 예. 절대 예.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그럼요. 저희는 예. 예. 아까 저 형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구 이게 단위 계획한 것은 공익을 위해서 군산시가 약정한 사업이에요. 지구라는 거 하나 지구 단위 계획 하나뿐인 지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지구 페이퍼 지구 단위 계획 네. 공익을 위해서 군산시가 약정한 사업인데 이게 저 공익 시설이 아니고 네. 이게 롯데 아울렛이 들어온 것은 이건 사익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저 저희가 서울 가서 변호사를 상담했는데 건축물 허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사익을 한 거니까 저희가 행정소송 가능하다고 아, 답변을 주셨어요. 결정이 난 후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그렇죠. 결정이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감안하고 계신 네. 거죠. 결정이 나기 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건축허가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의미가 없다. 없죠.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얘기죠.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서울에는 네. 변호사님 제가 상담했는데 네. 사업식 들어와서 건축허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거 공익시설이 아니니까 네. 저희가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네. 저 의견 한번 있으시면. 네. 네. 지금 이제 의견이 나오신 게 네. 직영으로 가는 거냐고 그 헷갈리셔서 물어보신 모양인데. 다시 그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매장을 임대주거나 이런 게 아니랍니다. 임대주는 아니고 전부 다 롯데가 사장인 거고 그 매장들이 사장인 거고 수수료를 그냥 받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장이 아니에요. 네네. 오늘 의견이 중간 관리자가 되는 거죠. 네,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이죠. 네. 중간 관리. 하하. 정확하네요. 네. 비정규직 중간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네. 제가 가서 상담할 때도 그랬습니다. 네. 롯데 아울렛이 들어와서 세금을 군산에 내고, 네. 롯데 아울렛에서 군산 시민 정규직 200명 이상 채용하면은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아하. 만약에 진짜 채용이 된다면 200명 이상. 겨우 200명이라도 채용이 되면 정규직. 아~ 4대 보험 들어가는 정규직. 그럼, 네. 그럼 다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비정규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120만 원, 150만짜리 알바생입니다. 아하.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구름에 붕 화나셨나요, 지금? 아니, 괜찮아요. 표정이 되게 화나는 네. 표정인데. 화났습니다. 화났네요? 공부를 잘해서 오오. 공무원이 되거나 네. 뭐 삼성이나 대기업 들어간 사람 극소수 빼고는 네. 나머지 이 중소도시 사람들은 전부 다 알바생 만드는 겁니다. 대기업이. 네, 하하. 이 군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하하.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실제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가 잠깐 뭐 얘기를 많이 나온 부분에 이제 마이너스 매출 50% 하락인데 네네네네. 실제로 마이너스 매출 50% 하락 때문에 이건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닫아야죠. 그 전에 닫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또 어떻게 또 여기 건물주가 또 오셨는데 아, 예,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그 건물 아직
임대가 안 나갑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계속 이자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도가 나는 거죠. 네. 그럼 부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건물이 비어있으면.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 사태가 지금 다 이렇게 됐어. 롯데도 들어오고 네. 다 빠졌어. 뭐 산이들 다 빠져서 그러면 거리도 완전 그냥 죽은 거리가 되겠네요? 지금 저 수성동 다 그냥 임대분이만 붙어있네요? 수성동도? 상가 내놓은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벌써? 대려변에. 그래서 지금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럼 우리 건물주님께서 타임도 늦었죠. 그럼 우리 건물주님께서 이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큰일 났네. 빚이 많아요. 하하. 빚은 뭐 여기서 뭐 방송이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여튼 이자만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자 지금 많이 내시고. 아, 원금은커녕? 이자만 원금은 원래 안 갚아도 돼. 아, 그래요? 원금은 안 갚아. 원금은 누가 갚아. 결국은 롯데 아울렛이 롯데마트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죠. 마트랑 또 달라요. 아니. 갔어요. 구조는 똑같다는 얘기. 아, 구조는. 네, 네, 네. 그렇죠. 예. 돈은 다 빨아가고 그다음에 롯데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그 뭐 조그만 시장 상권이 붕괴됐던 것처럼 똑같아요. 완전 작살 났죠. 그게 군산의 어떤 상권들이나 그 특히 패션 쪽 의류 패션을 붕괴시킨다는 얘기. 완전 붕괴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일본으로 가는 건가요? 롯데는 일본 거니까. 그렇죠. 일본으로 가는 거죠. 아시다시피 롯데 마트도 좋은 한잔 알지 권호야로 롯데 마트도 1600억 2000억 하다가 지금 한 1100억 1200억 해요. 1년에 많이 올려가지고 작년에 롯데 마트를 지금 팔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롯데 마트 팔렸죠 지금. 네. 그럼 사장님 누굽니까? 국민은행. 국민은행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럼 롯데마트 저 다녀도 되는 거예요? 롯데마트는 지금 다녀도 되는 거죠 롯데마트? 땅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빨아 먹고 있다가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죠. 올려놓고 그리고 상권 형성해놓고 몽땅 받아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네. 거기가 지금 720만 원에 샀거든요. 롯데마트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 두 배 이상 받았어요. 네. 답답합니다. 네. 이 아울렛 안 가야 되고 마트에서 안 갈 수는 없죠. 아니죠. 안 어떻게 안 가요 또? 안 가기 운동을 해야 돼요. 쫄딱 안 가기 운동이죠. 전 이마트나 롯데마트 최근 4년 동안 10번도 안 갔을 거죠. 진짜로요? 네. 확인합니다.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카드 영수증에 보면 이마트랑 현금으로 사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현금 없습니다. 돈 없습니까?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주변에 시장 돌아다니면 오히려 좋은 거 많습니다. 그렇죠. 아, 그건 그렇죠. 네. 훨씬 싸고. 그러면 오늘 이게 보면 네. 이제 보시면 이제 페이퍼 코리아 측에서는 지금 여기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누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다 네. 그런데 아까 의문점을 가졌던 네. 그 뭐 300억 뭐 그런 우리가 반대 입장으로 반대를 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그 루머인지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대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거를 부각을 시켜서 예. 이렇게 찬성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예. 여러 현상을 그렇게 했고 여론이 좀 호도된 부분이 네.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페이퍼 코리아 측에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데 네. 본인들도 억울하다 하면은 나오시면 되겠네요. 네, 오시면 되죠. 나와서 같이 네. 토론하면 됩니다. 네, 같이 토론하시면 되고 사실은 오늘 그 이제 찬성 쪽 분도 좀 모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나오신다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만약에 다음 주가 아니라 뭐 다다음 주라도 언제 말씀을 하시면 다시 출연하실 수 있죠? 뭐 어차피 얼굴 팔렸어? 아니요. 저 네. 이제 이왕이면 또 네. 새로운 또 다크 호소를 네. 제가 또 네. 저기 섭외해서 보내겠습니다. 예,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상생이란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같이 네. 살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문가들은 대기업이 황금 만능주의적인 그런 대자본을 앞세워서 이제 뭐 지역 상권 하나 촉도화시키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걔네들이 거기다가 총 투자하는 비용이 내가 1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땅값 네. 270억에 네. 건물 비해서. 그러면 제가 그쪽 팀장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야, 그럼 니네들이 1000억 투자해서 1년에 그냥 작게 작아서 매출 이익금으로 200억씩만 가져가도 5년이면 1000억 아니냐. 1000억이면 그렇죠. 여기 3천만 원짜리 공단 근로자 몇 명분이냐. 그렇죠. 어? 1년에 니네 가져가는 돈이. 그렇죠. 그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진이 7%도 안 된다고 이렇게 5%밖에 안 된다고 또 줄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니네 회사 그쪽 회사 회계장부를 내가 감시도 못 하는데 네. 어떻게 하느냐. 근데 당연히 그 롯데에서는 기본적인 수수료는 본사에서 받는 수수료는 20%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본사에서 받고 이제 우리 수수료도 그 본사에서 15%를 주고요. 네. 근데 아까 잠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이런 문제 좀 해명드리고 싶은데 네. 거기 있는 브랜드가 롯데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대표로 되는 브랜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본사. 그럼 막 나이키면 나이키, 아디다스 아디다스가
롯데는 하는 자리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다. 유통광만. 예. 리복도 있고요. 네. 네. 그런 브랜드가 계약을 하고 이 브랜드를 판매하는 우리 중간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중간관리는 말하자면 가불견이라고죠. 가불견. 그렇죠. 이런 계약을 통해서 수수료 10에서 12%. 네. 이것도 세금 떼고 뭐 어찌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냐. 관리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관리비라는 게. 네. 네. 관리비가 지금 일부 말 들어보면 뭐 1-2박 센이라고 그래요. 그럼 상상 안 돼도 관리비는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한다는 얘기죠. 예지가는 매출을 가지고는 사실 힘들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피부적으로 느껴봐야 알겠고요. 또 되는 건 또 잘 되겠죠. 저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메이저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은 또 돈 되는 것은 또 롯데가 다 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직접 뭐 직영으로. 우리 본 안무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롯데라는 회사는 사실은 제가 일단 저희 상인들한테 사과부터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롯데에서? 네. 네. 그럼 받아들일 생각 있으십니까? 아 사과한다고 해서 사과는 해야죠. 받아들이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 그 추후 문제고요. 사과는 해도 받지는 네. 않겠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원체 네. 이 롯데라는 회사가 지금 네.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지역경제를 다 네.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붕괴고. 네. 그럼 예로 하나 들어서 지금 롯데 부의 아울렛 있지 않습니까? 공주상권이죠. 네, 공주상권이 지금 공주상권 작살났어요. 완전 작살났어요. 작살났죠. 재정 자립도가 지금 9%로 떨어졌습니다. 군산이 그렇게 될 거예요. 군산이. 그래서 지금 도시 재생 사업으로 500억을 투자해도 하하.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네. 그 전철을 그대로 군산도 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행지로. 그래서 군산시도 잡겠죠? 예. 아까도 제가 얘기 다 끝냈지만 예. 군산시가 이 상권 영향 평가 네. 이거에 또 추가 활성화 됐죠. 왜 이걸 하겠습니까? 네. 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화나셨나요? 아니, 화나는 게 아니라, 군산시 아, 네. 그러는 거 이걸 안 했다가는 승승을 내려치시죠. 나중에 감당 못 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만약에 당신네들이 하라고 해서 우리 상권 50% 매출 하라고 상권 망하고 그에 대한 피해 대책으로 내가 정말 잘못되면 네. 당신이 나 책임질 거냐. 네. 사무소리를 묻더라고요. 네. 뭐 그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네. 그분들 월급 받고 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네. 사람인데. 근데 이건 네. 정말로 이 저는 그래요. 군산에 카지노가 들어오는 것도 상당한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난 더 심각한 문제다. 카지노보다 이게 더 문제다. 당장은 이게 아, 왜 그러냐 이것은 네. 전부 다 연결고리가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골목 상권, 네. 지역 상권, 인구, 돈이 없고 경기가 없는 곳에 어떻게 인구가 살겠어?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네, 그 문제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기 잠깐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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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안, 네. 네. 저, 한 가지만 예. 질문 더 해드릴게요. 네. 안 들어왔을 때 만약에 캔슬이 됐을 경우는 네. 이제 소필치나 이제 어떤 그런 반응도 대단히 있다 할 수 있고 네. 네. 만약에 들어왔다 이게요. 네. 네. 네? 만약에 들어왔다. 들어왔다. 네. 공주 같은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죠. 네. 다 떠나시겠네요. 떠나시겠네. 아니 화날 게 끝날 게 아니라 화날 거 아니에요. 네. 상생을 해야 되는데 네. 들어왔어. 모든 게 다 아니 뭐든지 들어와가지고 법적으로 많이 들어왔다. 들어왔어. 돈 대서 네. 뭐 공을 네. 지르기 시작했어요. 네. 어? 그래도 오픈을 했어. 예. 네. 그것도 오픈을 했어. 네. 그럴 때 소상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방안. 어떤 거냐는 거죠. 길은 없고요. 없어요. 네. 없대요. 제가 저번에 군산대학에서 공청회 할 때 네. 그때 우석대 교수님이 네. 상권 영 47.3% 발표하셨거든요. 그때 네. 물어봤어요. 누가 그러면 양보해야 됩니까? 롯데가 양보해야 된대요. 교수님이. 교수님 저도 들었습니다. 우석대하고 네. 아 저 뭐냐 시하고 페이퍼에서 네. 돈 내서 한 용역 결과 교수님이 그랬었어요. 네. 이번에 시에서 또 공청일 때 그래서 그 다시 다른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네. 롯데 2만 7천 평 하고 네. 우리 상가들이 20평 30평 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갑입니까? 했더니 롯데가 갑이래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게임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시장님은 너무나 강력하게 허가 쪽에 의지를 갖고 계셔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지금 시장님들의 지금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시장님실에 들어가기 전에 비서실에서 시장님은 한 2년 뒤에 있다가 서울 이사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분산 책임도 아닙니까? 이사 가신답니까? 아 제가 그렇게 농담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님의 이 전시 행정으로 인해서 이 피해보는 사람들은 네. 도장 한번 잘못 피해본 사람 수십 년간 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시장님은 나이가 드셨는데 연세도 어떻게 모르지만 무조건 법이랍니다. 법으로. 근데 동부산 시민들의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절대적인 지지가 동두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의원이나 시민들이나 절대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이 정말 복잡하게 꼬여 있는. 복잡하게 꼬여 있죠. 그 잠시만요. 저기 그 죄송합니다만은. 이벤트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죠. 네. 현재 보고, 현재 보고 계신, 네. 방송을 오른쪽 하단면 보시면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공개든 친구 공개든 공유를 해 주시면,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네, 네. 꼭 그룹에 안 들어와 계시더라도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누가 하긴 하죠? 그거는 예, 댓글이 많거나 아니면 예. 공유가 많은 순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순간 딱 봤을 때 공유해서 댓글이 제일 많은 분에게는 발렌타인 피자, 컨비네이션 피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나요? 아무튼 뭐, 네. 발렌타인 피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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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요. 그리고 네. 좋아요가 그러니까 많으신 분은 네. 커피컵 스토리에 스페셜 티 좋아요가 많네요. 네. 스페셜 티. 네. 그냥 티 아니고 스페셜 티예요. 스페셜 티 네. 뭔가요? 네. 커피요? 네. 아, 더치 커피입니다. 네. 더치 커피로 드립니다. 더티 커피가 아니고 네. 더치 커피. 더티 아니고 더치요. 지금 이제 1시간 반이라 끝날 때가 됐고요. 네네. 지금 가장 좋아요가 많이 눌린 게 제 거 빼놓고 예. 그 송수란 님께 야 잠깐만요. 송수란 씨랑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관계 없고요. 아, 네. 제가 다섯 명이고요. 네.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린 게 제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방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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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게이샤라고 하면 게이샤라고. 네. 네. 참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진퇴양난이네요. 우리 근데 쉽지 않은 싸움이네요. 많은... 사실은 네. 저희가 정말 억울한 측면이 있죠. 상인들이 그렇죠. 네, 왜 그냐? 페이퍼가 이전은 이 없었다면 네. 롯데 아울렛은 군산 시내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들을만한 자리도 없고 처음 네. 외곽이나 나갔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죠. 뭐 군산 문시장님이 공약 사업이라 해서 그렇게 이전을 허락하는 바람에 이게 자연적으로 파생된 하나의 파생상품이거든요. 이게 아하.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 따로 들어온 겁니다. 네. 파생상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안이면 뭡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군산 시도 이 파생상품을 사와서 결론적으로 이걸 어떻게든가 처리가 안 되면 군산시까지도 이제 어떤 책임 회피가 있으니까 무조건 유치하려고 쪽으로 배를 해주는 부분이고 거기에 또 필연적으로 따른 우리의 희생 우리 상생이라는 말 자체는 쓰기 싫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상생을 같이 살자면서 우리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것만 끝나는 겁니까? 자 상가 가신 분들 자 투자 해놓으신 분들 진짜 그 빚져가지고 했던 분들 앞으로 어떻게 그분들이 정말 시생말로 진짜 길바닥에 나은지 진짜 아무 대책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몇 년도까지 앞으로 인구가 늘을 때까지 또 더더구나 업친데 덮친 격으로 지금 공단 사정도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죽으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끝까지 좀 해보는 데까지 보기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예, 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행정소송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또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아, 행정소송이요? 네, 행정소송이 네. 또 이긴다는 보장이 또 그렇게 네. 그 확률이 많지가 않고 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 재고하시고 네. 이게 너무나 이게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네. 좀 군산 시민들, 시장님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또 표를 받고 또 당선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시민들을 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를 봤을 때 페이퍼 쪽이나 그쪽만 너무 아무리 공약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쪽만 예. 편들지 마시고 네. 또 그 나머지 상권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걸 좀 생각 고려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롯데 복합 쇼핑몰이 뭐 3억 8천 뭐 이 정도 낸다고 그러는데 지방세 1년만 낸다고 그러는데 수송도에서 건물 몇 개면 3억 8천입니다. 그렇죠. 예. 네. 건물 대부분만 몇 개면. 그럼요. 딴 데도 보면은 뭐 2천 더 뭐 그 보면 거기는 뭐 12억 내고 딴 데는 뭐 막 수십억 몇 배 다섯 배 여섯 배 내더라고요. 그렇죠. 2천 같은 촌도.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군산 시민 전체를 물론 동북권 개발도 중요하지만 복합 쇼핑몰만은 좀 빼주시면은 좀 거기도 이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용적률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아까 저 교수님 말씀을 이게 주변 상권이 살아난 주변 상권 그렇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디오션 푸른시티 그 뭐죠 그 저 그
지구단위 계획 보면 전부 다 다 근린시설로 다 막아놔가지고요. 그 외 지역은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네. 주공 같은데 보시면은 언덕백이 한 6m 이렇게 담쳐가 나무 심어놓죠. 그 다음 상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그 디우션시티만 완전 개발돼서 거기만 네. 먹고 살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네. 땅값 오르는 것은 그것은 미미할 뿐이고 네. 그 괜히 키만 가지고 투자하셨다가는 그 낭패를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다시 한번 시장님이 네. 좀 이 방송을 예. 보신다면은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말씀 뭐 의견 있으세요? 저희 방송의 취지는 이제 아까 그 우리 이진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군산 시민들이 내용을 알고 그 부분에서 판단하고 뭐 개인의 이익보다는 군산 시민의 그 시의 발전과 행복과 내 자식들한테 남겨주는 그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건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패널도 모시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지금 보이지 않는 또는 보여졌던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단 살아야 돼요. 저희 군산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냐. 정말로 진퇴양. 지금 오늘 얘기 듣고는 더 진퇴양난이에요. 저는. 저도 조그만 커피숍을 하면서 정말로 그 되게 힘들거든요. 힘든데 그럼 더 힘들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럼 떠나야 돼요 군산. 예. 떠나실 겁니까? 아니 안 떠나요. 아, 네, 안 떠나시고요. 떠날 수도 없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저기 한 말씀. 예. 오늘 솔직히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그 우프다고 하죠. 네. 그 아까 상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상생이라는 건 서로 잘 살다는 건데 네. 그 시의 입장도 솔직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 롯데 아울렛이 들어와서 그 롯데 기업의 상생 위에서 산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딱 그 예. 얘기를 들으면서 네, 같이 산다는 게 아니라 예, 윗상자 위에서 산다는 거죠. 아. 네 그분 아. 그러면서 아. 예 그러면서 예. 그게 참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제 앞에서 네. 저 말도 안 되는 공간에서 저 귀뚱귀뚱 거리면서 발가락으로 누르시는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 네. 웃긴 거예요. 네. 남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자막도 넣으시고 네. 뭐 한 번씩 우리 지루할까봐 앞에서 네. 이렇게 라이트도 켜주시고 하더라고요. 네. 우프입니다 오늘 제가. 네. 네. 좋은 분들 만나서 네. 좋은 얘기도 듣고 네. 또 이렇게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크로징 하신 다음에 남 대표님이 네. 알려주시겠죠? 네. 그 오늘 그 피자랑 그 하시는 분이요. 네. 네. 오늘 어쨌건 정말 귀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이준호의 군밤 사회를 네.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 롯데아울렛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어떤 결론을 확실히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어요. 네네네네. 엄밀히 따지면. 네네. 왜냐면 시민들의 선택이 있는 거고 네. 또 우리 상인들의 선택.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미래입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시민들의 네. 어떤 쇼핑 권리나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군산시의 미래, 나중에 뭐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선택했던 분들 나몰라라 그냥 뭐 말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말 현명한 선택이 진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뭐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시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자면 정말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좀 하시길 바라고 진짜 군산 모든 군산 시민을 위한 선택을 좀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게 의식인 네. 것 같아요. 네, 의식이 결국은 시민들이 의식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식이 있으면 네. 저는 죄송하지만 아울렛 한 번, 3년, 4년 동안 아울렛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원래 패션에 상관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죄송한데. 저분은 네. 뭐 옷을 안 사입은 분이에요. 네. 예, 저분은. 저분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네. 카메라만 사셨어요. 여기도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 사람 먹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카메라야. 네. 오직. 아니, 얘기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렇잖아요. 옷이 안 맞아요. 아니 안 맞죠. 저는 성경을 읽고 어느 날 잠깐만요. 염려하지 말라 해서 어디에서 잘까? 우리 집 문제. 지금은 유모 본물 터졌어요. 아이날때 이거. 안 맞아요. 롯데 뭐 할아버지 생겨 안 맞아서 좀 아 근데 네네.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형 프랜차이어가 막 밀고 들어오는 문제들. 그쵸. 다니다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남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 주변에서 뭐가 썩어가면 결국은 그게 나한테 악취 다 돌아옵니다. 결국은 내가 그 썩은 냄새를 마시는 거고 당연하죠. 결국은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고. 당연하죠. 그래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서로. 잠깐만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 이분하고 저하고 네. 누가 더 일본 사람 같나요? 약간 제가 보기엔 더 이분은 누가 봐도 중국 분이야. 이분은 중국 분이야. 이분도 저희 중국 갑부야. 이분도. 어? 그러나 이분은 어디 가면 중국 사람들 네. 한국 사람들 저 보고 이러러 가자 그래. 네, 중국 분이고 이분은 누가 봐도 낙가무라야. 이분은 아니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지. 본인이 낙가무라. 제가 얘기할게. 제가 얘기할게. 여기는 뭐... 오키나와 쪽이고 이쪽은 저 위쪽이고. 어? 아 제가 남쪽입니까? 그죠. 제가 전주시입니다. 전주시. 저는 경주시예요. 우리 그 조선 왕조의 피를 물려받은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피는 없는 자, 걸로. 한 마디만 네. 더. 예예예. 예. 지금 현재 수성동 오뚜그란테나 한라미발대나 그쪽 아파트값이요. 네. 지금 34평 기준 4천만 원씩 떨어졌습니다. 아 벌써 그러군요. 네. 벌써 현재 네. 나타났습니다. 자 아파트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네. 예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벤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벤트? 이벤트 지금 예.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이벤트 발표를 해주세요. 예. 근데 가장 예? 뭐 저기인데 좋아요가 많이 눌린 건 제 거예요. 아니 본인은 안 돼요. 본인이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배고파. 안 돼요. 본인은 안 돼요. 근데 여기 송수라님인데. 예, 송수라님 드리면 돼요. 아니 송수라님도 관계자기 때문에. 왜 관계자예요? 아 누구 마음대로 그래? 이준우의 국밥인데. 이거 웃긴 사람이네. 송수라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제 마음대로 드려도 돼요? 예, 한 번은 마음대로 드리세요. 한 번은. 아니 한 번은 마음대로 드리세요. 예. 뭐, 예, 드리세요. 여기, 양심을 믿겠습니다. 아니, 양심을 믿는 게 아니라 네. 어린 분. 네. 어린 분이요? 네, 어린 분. 예. 나이 많아서 서른데 어린 분이 아니, 왜냐면 네. 피자를 먹어야 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보니까 김지웅 씨가 잠깐만요. 지금 몇 살인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웅 씨가 마담 최고 경영자고 이분 확인이 안 됩니다. 마담이라고요? 아, 옷가게 마담이라고 했어요. 네, 제가 거기 남성분인데 탈모가 나 남성분. 그러면 일단 뭐 저기 예. 여기 이제 있습니다. 예. 누구냐면 최하나님. 최하나님. 네. 최하나님. 네. 이분이 한 30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딱 네. 느낌에. 예. 그래서 이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 네. 뭘 드려요? 뭘 드려요? 피자? 피자. 예, 아, 최하나님 피자.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송수라님 커피. 네. 네, 송수현 커피, 최현우님 피자. 어떻게, 어떻게 연락을 해드려야 돼요? 그 피자는 네. 직접 와서 드시고요. 아니, 아예 안 되죠. 배달? 그럼요. 배달 안 돼. 언제든지, 아예. 아, 근데 배달까지 해주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럼 와서 픽업. 자기가 픽업하라고. 예, 픽업하라고 돼요. 발렌타인 피자 픽업하시면 돼요. 와서 오늘 아니어도 되니까. 예, 발렌타인 피자 가서. 최현우님은 발렌타인 피자 가서. 예. 이러면 발렌타인 피자 협찬 같잖아. 아, 해줘야죠. 아니, 그럼요. 아유, 좀 어려운데.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인들 살려야 된다고요. 제가 잠깐 30초 정도 10초만 발렌타인 선전해 드릴게요. 네. 군산에서 가장 오래된 아. 정말 맛있는 피자집입니다. 여러분, 뭐 피자 이런 거 드시지 네. 마세요. 네. 발렌타인 피자 드십시오. 발렌타인 피자. 순수 군산 브랜드죠. 완전 순수 군산 브랜드. 대표님. 네. 발렌타인 어떻게 꺼내셨나요?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 매주 피자 한 판씩 쏘기로 했어요. 발렌타인 피자에서. 네. 그리고 우리가 선전 해줘야 되겠습니까? 안 해줘야 되겠습니까? 해줘야죠. 그리고 저희 여기서 말씀드린 건 다른 분들 혹시 여기서 스폰 해주실 분들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제가 광고해드립니다. 네. 네. 광고 조금씩 해드릴 테니까 스폰하십시오. 네. 발렌타인 피자는 사실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던 피자인데. 예, 네, 광고 좀 해주세요. 맛있죠? 네, 맛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좀 하고. 네네네. 네. 아까 마지막 한마디 다 했는데 또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오늘 이제 초대해 주신 우리 이준우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네, 별 말씀이요. 사실 이제 이런 자리를 위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시청자하고 이해 당사자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그 이해 당사자끼리 하루라도 좀 빨리 만나서 묘안을 내가지고 더 이상 양극화로 가지 말고 네. 화합할 수 있는. 그거 중요한 네, 말씀이네요. 네. 네. 이런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말을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준우의 군밤 마칩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군밤, 군밤. 네, 감사합니다. 이준우 대표님한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